안녕하십니까. 이탈리아 가이드 그레고리 천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좋은 시간들 가지셨나요? 저도 어제 일이 있어서 이탈리아 중동부 지역에 리미니에 갔다가 거기서 뭐 한 40km 정도 되더라고요. 산마리노 공화국을 다녀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판테온 소개할 때 설명드렸던 비아 플라미니아 그 길이 끝나는 곳이 바로 로마에서 시작해서요. 바로 그 리미니라고 하는 곳을 끝나는데 그 리미니 마을에 갔더니 비아 플라미니아 그 길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 가졌는데요. 그래서 오늘 미니 국가 바로 바티칸 시국을 끝내고 요 다음 주에 산마리노 공화국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네요. 유럽의 미니 5. 이탈리아에 두 개의 미니 국가가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 땅에서 지금 바티칸 시국 국경 넘기 바로 직전인데요. 요 기둥을 통과하면 열주회랑이다라고 그래요. 이제 성장에서 바라보면 이 바티칸 시국과 이탈리아 경계 보이시죠? 여권 없이 비자 받지 않고 당국의 허가 없이 아침에 7시에 이 광장문을 열어서 이 광장에는 저녁 9시까지 머무를 수가 있고요. 베드로 대성당은 7시에 문을 열어서 입장은 저녁 7시까지 입장을 해서 내부 관람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바티칸 시국에 도시 시자를 쓰고 나라 국자를 쓰죠. 이제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은 바티칸 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0.44 평방킬로미터. 박물관 소개할 때 바로 다섯 개의 미니 국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티칸 시국, 다음 주에 방송이 될 산마리노 공화국,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국경 사이에 껴 있네요. 리히텐슈타인, 우표의 나라로 유명한 우표 전시 판매 수입으로 이 나라의 살림을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표의 나라답게 우체국 위상이 아주 굉장히 높은 나라더라고요. 우표 전시 판매 수입을 이 나라의 살림을 꾸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독일어를 또 공용어로 쓰고요. 그레이스 켈리가 시집간 나라, 자동차 공주로 유명한 나라, 이 카지노 수입으로 또 이 나라의 살림 절반 이상을 이끌어 나가는 나라, 바로 이 모나코,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쓰고요. 마지막으로 이 나라가 사실 제일 어려워요. 지도를 보게 되면 그 산맥에 아주 질식하듯이 껴있는 나라, 프랑스와 스페인 국경 사이에 안도라라고 하는 나라, 그 중에서도 더 작은 나라 바티칸 시국에 우리 돌아왔는데요. 무솔리니 때 교황 비오 11세와 1929년 2월 11일 로마의 라테란 궁전에서 맺어진 조약이다 라고 해서 라테란 조약이다. 그래서 1929년 2월 11일이 바로 이 바티칸 시국에 탄생되는 날입니다. 물론 중세 때까지만 해도 엄청난 힘을 갖고 있던 이 바티칸 시국이 하나의 나라로 탄생되게 되어서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150여 개의 국가가 별로 외교를 따로오게 돼서 이탈리아와 바티칸 시국을 구별을 해서 우리 한국도 이 다섯 개의 미니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수교를 맺은 나라가 이 바티칸 시국입니다. 자, 오늘은 로마를 상징하는 로마의 역사적인 얼굴이다 라고 하는 콜로세움이 있다면 로마의 종교적인 얼굴이다 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 베드로 대성당인데요. 로마에는 2000개가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 광장, 분수 이 하나로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2천여 개의 성당을 대표하고요. 전 세계의 성당을 대표하는 뭐 규모면에서나 그 화려함에 있어서나 또 의미가 있잖아요. 이 교황님이 미사를 집전하는 지금 현재 교황은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에도 다녀가셨죠. 이 프란체스코 1세. 제가 이 왔던 이탈리아의 94년도에는 요한 바오로 2세가 계셨어요.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제 기억으로 2011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예, 이 교황님 성인이 되셨어요. 이 폴란드 출신의 이 교황 요한 바울 2세. 이야, 이 뭐 성인 되시는 날 바로 폴란드 국민의 한 절반은 온 것 같더라고요. 저도 94년도에 이탈리아 왔을 때 이 요한 바울 2세가 이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이 존경심이 생기더라고요. 소련의 냉전 시대를 깼고 베를린 장벽도 무너뜨렸고 마지막 그 미국 이라크 전쟁까지 한번 막아보려고. 어쨌든 전쟁은 사람들이 죽는 거잖아요. 아무런 뭐 것도 모르는 민간인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결국 그 전쟁이 선포되었고 그 전쟁 때문에 지병이 악화되셔서 이 교황님 돌아가셨다라고 믿고 있는데요. 빠체 피스죠, 피스. 이 무지개 깃발 아직도 바로 이 무지개 깃발을 달고 있는 집들이 이렇게 국기처럼 달고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 안에 빠체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 바티칸에 이 교황님이 되시면 평생 평화를 위해서 사셔야 한다. 요한 바로 2세는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복자가 되셨고 또 지금은 성인이 되셔서 이 성당 내부에 들어가면 요한 바울 2세의 지금도 문상을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김수환 추기애님 선종하셨을 때 문상 간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3시간은 줄을 서서 문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005년 4월 2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요한 바울 2세에 선종하셨을 때는 이 문상 왔다가 저는 결국 8시간 줄 서고 포기를 했어요. 제일 빨리 그 문상한 사람이 30시간. 그래도 날 좋을 때 돌아가셔갖고 서서 자고 그냥 줄 서서 자고 이제 뭐 자원봉사대들이 문상객들 굶지 말라고 그 많은 그 사람들 줄 안으로 진입이 안 되니까 이 빵 던져주고 물 던져주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동식 화장실을 만들어 놔갖고 이제 뭐 급한 일들은 해결을 했고요. 그러고 보면 사람은 죽고 나봐야 얼마나 이 문상객들이 예, 또 찾는지 그걸 보고 또 얼마큼 잘 살았는지 알 수 있는지. 이 베드로 대성당 하면은 264대의 요한 바울 2세. 이 교황님 돌아가시고 이 성당 오른쪽에 살짝 지금 보이는데요. 저 삼각형 지붕이 보이는 저기가 바로 이제 시스틴 소성당으로 우리 바티칸 박물관 관람할 때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최후의 심판 받던 곳 기억나세요? 시스틴 소성당. 콩글라베가 이루어질 때 저도 이제 로마에 살면서 이 콩글라베 요한 바울 2세 선종하셨을 때는 이 광장에 직접 왔었고요.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예, 지금 보이죠? 시스틴 소성당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놨는데요. 안테나처럼 삐쭉 올라오는 데 말고요. 그 바로 뒤편쪽에 연통이 성당 내부에서 연결이 되어서 하얀 연기가 올라오면 교황님 당선됐다. 검은 연기가 올라오면 당선되지 않았다. 지금 이 성당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지금 오른손에 뭔가를 들고 있죠. 예, 열쇠입니다. 열쇠 들고 있는 성인은 조각은 그림은 무조건 베드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티칸 박물관에서 소개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에 들어간 열쇠를 주었죠. 금열쇠, 은열쇠. 열쇠도 두 개예요. 노란색, 하얀색. 금열쇠는 하늘을 여는 열쇠, 은열쇠는 땅을 여는 열쇠죠. 그래서 이 바티칸의 깃발 또한 노란색, 하얀색인 것이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열쇠의 색깔이죠. 이 자리가 아주 의미 있는 자리예요.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제자, 예수님이 아주 사랑했던 이 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순교했던 그 자리 위에 이 베드로 대성당이 만들어지니까요. 내가 반석이 되리라. 이 베드로라는 말이 이 미국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은 피터라는 이름을 많이들 갖고 있죠. 이탈리아식으로는 피에트로. 반석의 의미를 담고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을 하고 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이 네로 황제 때 그리스도 박해가 시작되자
로마의 외곽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데요. 비아라고 하는 아피아 가도를 통해서 도망을 치다가 이 가도상에서 예수님의 환상을 만나게 돼요. 도미네 쿠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때 그 유명한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성수순례 코스로 이렇게 그 신자분들을 모시고 가면 참들 좋아하시는데요. 그 자리에 바로 기념하기 위해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 성당 이름 또한 쿠오바디스 성당이고요. 자, 이야기 중에 중요한 포인트, 요 첸트로 델 콜로나토라고 써져 있어요. 바로 이 기둥의 중심점입니다. 입석식으로 30만 명이 들어오는 이 광장, 베드로 대광장이다. 부활절날, 크리스마스날, 신년 첫해 교황님의 광복을 받기 위해서 유럽에 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광장을 찾았어요. 이 성당에서 바라보면 바로 이 팔을 벌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하고요. 요 자리에서 지금 확인하는 것이 한 열에 네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뒤에 기둥들이 보이지 않고 그 중심점에 서서 보면은 앞에 기둥 하나만 보이잖아요. 이 30만 명이나 들어오는 광장을 바로크의 거장 베르니니가 얼마나 정확하게 치밀하게 설계했는지 확인하는 위치입니다. 참 수백 년 전에 바로 이 거대한 광장을 아주 정확하게 치밀하게 설계했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요 아파트 건물 하나 보이는데요. 맨 위층에 오른쪽 두 번째 창문에서 매주 일요일날 12시에 교황님이 나오십니다. 간단한 말씀도 해주시고요. 그레고리 천 오늘 또 왔네. 한국에서도 오셨네요. 스페인에서도 오셨네요. 하고 이렇게 TV 한 번씩 나오죠. 네. 11시 한 45분이 되면 요 휘장이 이렇게 내려와서요. 교황님이 이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한 말씀도 하시고요. 그래서 일요일날 로마 투어를 하면은 물론 입장할 수 있는 곳들이 그렇게 일요일날은 많지가 않은데 또 이 베드로 성당 광장에 오면 또 교황님을 만나뵐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예, 지금 요 검색대 통과를 한다고 줄을 좀 섰습니다. 예, 다른 관광지에 비해서 여기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있네요. 미국의 테러 사건 있고 나서 바로 이 베드로 대성당, 사실 로마가 사실 테러 순위가 굉장히 높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입장하는 곳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서 여기 통과한다고 이제 줄을 조금 쓰는데요. 어휴, 여느 때 작년 재작년 이렇게 뭐 여행객들 많을 때 보면은 기본 뭐 1시간 이상은 줄을 서야 내 순서가 돌아온다. 이 열주회랑 기둥 위에는 140명의 성인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이고요. 순교는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죽어서 의지가 꺾이는 것이 아니고 부당한 일에 앞에서 아니라고 말하고 죽음을 당당하게 받음으로써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환상을 만나고 도미네 쿠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너는 지금 도망쳐 나오지만은 나는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다. 이 말을 듣고 발걸음 돌려서 로마로 돌아와 지금 베드로 성당, 베드로 광장, 이 카리굴라라고 하는 황제가 썼던 경기장을 네로는 여기에서 베드로가 원하죠. 나는 더 고통스럽게 거꾸로 못을 박아라. 베드로가 순교한 그 자리 위에 베드로 대성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 성당 내부로 들어갈 건데요. 성당이 예수님의 몸이다.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걸작품 쿠폴라는 예수님의 머리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기둥은 전 세계 인류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팔을 벌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미한다. 거기에 140명이나 되는 성인들이 조각되어 있고요. 순교자들이. 자, 내부에 들어왔는데요. 이 얼마나 큰 성당인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입니다. 이 두 번째로 큰 성당이 바로 영국의 세인트 폴이더라고요. 예, 이 폭이 일단 세인트 폴은 좀 좁은데요. 186.36m다라는 사이즈를 볼 수 있었고요. 이 성당의 총 길이는 211.5m. 이 내부에는 입석식으로 도로 닫히면 6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사이즈로 철근 하나 사용하지 않고 못질 한번 하지 않고 바깥에 하고 또 내부에 들어오니까 이게 굉장히 화려하죠. 지금 보시는 문은 그 성년의 해 열리는 문, 그 주빌레오라고 하는 희년에 열리는 문입니다. 2000년도에 이 문이 열렸고요. 2015년도에 자비의 희년 이 문이 또 열렸죠. 자, 계셔보세요. 제가 또 마술 한번 보이겠습니다. 열려라 참깨. 폴란드 출신의 요한 바오로 2세 78년에 선출돼서 2005년까지 평생 평화를 위해서 사신 이분은 이제 성인이 되셔서 지금 교황님이시죠. 예, 아르헨티나 출신의 비유럽권의 1200년 만에 나온 교황으로서 참 인기가 많습니다. 요 앞전의 교황님이 바로 베네딕토 16세였고요. 자, 지금 보시는 피에타상, 이 베드로 성당 안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이 종교적인 작품을 주 보건데 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또 작품이 아닌가. 미켈란젤로의 젊었을 때의 대표 작품이죠. 어떤 책은 뭐 23세에 만들었다, 어떤 책은 24세에 만들었다. 뭐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젊었을 때의 대표작이고 바로 이 작품 때문에 사람 미켈란젤로는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피에타라는 제목으로 4개의 조각을 했는데요. 자, 이 작품 무명 시절에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미켈란젤로가 설마 그렇게 젊디젊은 미켈란젤로가 이런 아름다운 작품을 경험도 없는 사람이 만들었을까 오해할까봐 미켈란젤로 걱정이 되어서 성모 마리아 가슴 띠 부분에 피렌체 사람 바로 보나로띠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서명까지 남깁니다. 피에타 유명한 작품답게 1972년도에 헝가리의 정신병자 하나가 이 작품 위에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셨다 하면 망치를 휘둘러갔고요. 15번의 망치질로 이 성모 마리아 팔 부분이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코와 얼굴 이 입 부분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참. 그래서 아주 조각조각 난 것을 한 조각도 잊어버리지 않고 찾아내서 잘 복원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오픈을 하지 않고 이 옆 조각도 뒷 조각도 좋아서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요. 방탄유리로 쳐서 이제 접근을 이런 그 위험을 방지하고 있는데요. 자비란 뜻이에요. 미켈란젤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조각을 잘하냐? 미켈란젤로의 대답은 나는 조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돌 안에 갇혀있는 사람을 꺼낼 뿐이라. 참 말도 멋지겠죠. 조각할 때만큼 혼신의 불을 집어넣던 미켈란젤로, 이 대표작이 바로 피에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떼어내서 안고 있는 조각이죠. 다비드, 피렌체의 이제 아카데미아 미술관이다 라고 하는 곳에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곳이 이제 기도자들이 기도도 하고요. 요한 바오로 2세의 무덤이 있는 자리입니다. 금방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그 위에는 그림처럼 보이지만 그림이 아니고 이 베드로 대성당 내부에는 대부분 모자이크예요. 가로 세로 정확하게 7mm씩 잘랐다라고 하는데 손톱 크기에. 그래서 영상으로 보면 이렇게 모자이크인지 확인이 안 되는데 사실 이 성당 내부에 들어와서 어르신 한 분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추호의 빈틈 없이라는 표현으로 아주 고개를 저어지는 그런 모자이크를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을 추자를 쓰고 여우 호자를 쓰죠. 가을의 여우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털과 털 사이에 빽빽하게 빈틈없이 은빛 색깔이 나는 털들이 빽빽하게 나서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자, 이 기도자들의 또 공개되는 기도의 방이다. 이 내부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자, 이 내부에 보면 어떻게 이 수백 년 전에 이런 성당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우린 사실 뭐 목조 문화가 바탕이었다면 얘들은 돌이잖아요. 이 대리 대리석 유명한 거 아시죠? 미켈란젤로가 좋아했던 돌이기도 하고요. 이 하얀색의 돌들은 바로 까라라들 비앙코라고 해요. 이제 붉은색의 대리석이 나오는 것은 베로나, 또 시에나 로사, 또 푸른색의 대리석이.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이 모자이크 업자들은 이 성당을 지을 때 프랑스에서도 스페인에서도 또 이집트에서도 또 신전도 헐어버리고요. 이 성당 공사에 돌이 모자르게 되자 물론 티볼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대부분 돌을 갖다 썼는데요. 트라베르티노라고 그래요. 질 좋은 대리석은 아니에요.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져 있어요. 자세히 보면. 자, 이제 저 앞에 산 지롤라모의 일화를 담은 모자이크가 있는데요. 기가 막히죠. 저 수염 하나도 모자이크입니다. 90세가 넘은 산 지롤라모가 죽음이 임박해지자 제자들의 부축을 받아서 마지막 영성체를 모시는 장면의 일화입니다. 참, 그림을 그리려도 저렇게 못 그릴 건데 1720년도 이후에 모작으로 여기 있는 그림처럼 보이는 모자이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자, 이 성당의 가장 중요한 건축물인 바로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걸작인 쿠폴라입니다. 물론 미켈란젤로의 신앙심도 들어가 있지만은 미켈란젤로가 마지막 작품이라고 느꼈는지 89세에 장수했던 미켈란젤로는 70세가 넘어서 이 건설공사의 책임자로 임명을 받고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것이 바로 저 돔공사입니다. 판테온에 대한 예우를 지켜서 42m의 돔을 설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참, 미켈란젤로는 사망 일주일 전까지 저 136m의 돔 꼭대기에 올라가서 공사를 주의했다. 물론 완공을 보지 못하고 노환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시신은 고향인 피렌체로 가서 산타 크로체라고 하는 성당에 묻혀 있습니다. 1506년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명으로 브라만테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초석을 두었죠. 설계를 하고요. 브라만테가 1514년 죽고 나서는 그의 고향 후배 라파엘로가 총 책임자가 되었었고요. 또 라파엘로 후로는 페루치라고 하는, 또 페루치가 죽고 나서 상갈로라고 하는, 그 후로 바로 미켈란젤로가 1547년도에 바로 건설 공사의 책임자로 임명을 받습니다. 물론 막 이 미켈란젤로도 완공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요. 이 쿠폴라는 자코모 델라 포르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1589년도에 완공을 보게 됩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 때 시작되어서 바로크 시대까지 넘어가게 되는 건축 책임자들이 계속 바뀌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설계안이 많이 바뀌었던 거죠. 금처럼 보이는 건 다 금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예, 혹시 베드로 성당에 오셨다가 구경하시다가 바닥을 잘 보고 다니세요. 예, 바닥에 반짝반짝 거리는 것이 있다면, 누런 것이 있다면, 예, 천장에서 떨어진 금조각일 거니까 주변을 이렇게 180도로 훑어보시고, 발로 슬그머니 밟아서 질질 끄셔요. 자, 이 발다키노 밑에 바로 요 베드로의 유해를 모시고 있는 무덤입니다. 무덤 위에 교황님이 미사를 집전하는 제대가 있는 거, 교황님만 있을 수 있는 곳이죠. 자,
이 정면 쪽에 또 두 개의 발코니가 양옆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또 발코니 맞은편에 또 두 개의 발코니가 있는데요. 한쪽의 발코니에는 그 예수님의 피가 묻은 수건이 보관되어 있는 이제 베로니카라고 하는 성녀죠. 조각상은 예수님이 가시관을 썼을 때 그 가시는 예수님의 머리를 찔렀고 피는 흘렀고요. 그 피를 닦아줬던 성녀가 바로 베로니카입니다. 오른쪽 편에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 여인이 있는데요.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 성녀 헬레나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예수님을 박았던 십자가의 일부를 그 발코니 안에 또 모시고 있다. 그 맞은편으로는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창이 보관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또 안드레아를 박았던 십자가 일부가 긴 십자형 하면 예수님 십자형이고 그 십자가를 뒤집으면 베드로형이잖아요. 순교당했을 때 X자형을 보면은 안드레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지금 나오는 장면에 모작이죠. 이 라파엘로의 마지막 그 작품으로 죽는 그날까지 바로 이 작품을 좋아했었다. 라파엘은 사실 성격도 꼼꼼하고 그래서 한 작품을 맡게 되면은 아주 수십 장의 수백 장의 스케치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인물들 사실 미완성 다 완성을 짓지 못하고 이 로마노라고 하는 사람이 또 마무리를 지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조르조 바사리는 그리스도의 변모 이 작품을 아주 더 좋아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라파엘로가 신의 경지에 달하는 작품이라고까지 극찬을 했습니다. 화가생의 마지막 작품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보길 원한 작품이었고요. 죽음에서까지 마지막으로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고 싶어 했으면 얼마나 또 좋았을까요? 자, 지금 나오는 곳에 석판에는 역대 교황님들이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요. 초대 교황 베드로에서부터 지금 2005년 선종하신 요한 바울 2세까지요. 이 앞전에 베네딕토 16세는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는데요. 그 이름 앞에 S자가 붙은 교황들이 바로 그 산토, 이제 그 세인트죠. 성인 S자가 붙은 분들은 S자가 붙지 않은 분들은 뭐 아무 일도 한 일이 없는 교황이시고요. 자, 오늘 다른 영상보다 조금 많이 길어졌는데요. 예, 여기까지 오늘 안내를 하는 걸로 하고요. 예, 다음 주에 우리 그 산마리노 공화국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시청해 주시느라고 감사하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영상을 만드는 이 그레고리 천에게 큰 힘이 되니까 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